지금 이거는 이제 채팅 뭐 오셔서 아시죠? 네. 이 방송을 안 해도 계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 부담스러우시면 그 가리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리고. 아, 내가 좀 부담스럽다. 내가 좀 그렇다. 내가 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 이렇게 하세요. 조금만 아, 저, 마스크를 쓰던가. 이렇게 아, 마스크를 마스크, 마스크. 쓰고 와, 그럼. 근데 한번 쓰면 다시 벗기 힘들어.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쓸게, 활수녀님,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8호 수호자님이시고, 오늘 이제 그만 두기로 하고, 아마 4월 중순? 중순까지는 할 아마 수 있겠죠? 그 전에 좀 많이 좀 쌓아놓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번 달 할당량 30개 해놓고 가시면, 네. 예, 그럼 깔끔하니까. 좋아요. 뭐또 압도 사장 탈출이야. 또 좋은 데 가시니까 이제 하시는 거죠. 오늘 뭐 노노그램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야, 최근에 보는 뭐 유튜브 같은 게 있어요? 밖에 안 봐요. 제 거밖에 안 본다고요? 딴거안 봐요? 유튜브? 구독? 진짜 안 보는데. 네, 진짜. 그러면은 이제 그 여가 시간을 침투만 보고, 침투부 쇼츠 만들고, 침투부 풀 버전 그거 인코딩하고, 일생을 그것만 했어요? 화장 일어나서 화장할 때 원본 보면서 하고 아, 화장은 원본 원본 보면서 보면서 밥 하고, 먹을 때도 원본 보고 가끔 옛날 것도 보고 가끔 옛날 것도 보고, 일할 때 침침 보고, 일하고 카페에서 카페 둘러보고 쇼츠 추천도 보고, 예 네, 추천도 보고 하루가 그냥 침착맨으로 이루어졌네. 예 네. 자기 전에 스튜디오 가서 댓글 확인하고 잘 했나 잘했나? 예 네. 댓글도 읽어보고, 그러고 이제 서서히 잠이 들고 서서히 잠이 들고, 또 다음은 또그 침착맨으로 이루어진 삶을 또 살고, 일생을 네, 살고. 일어나서 카페 좀 확인하고 그렇구나. 자, 산드라고사님, 프레임맨님, 재화피 4만원 주주님, 딕시 러너님, 여백사 칼가리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김정님, 3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따마고침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양감자파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브레드리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슈말코 아시는구나. 자, 알롱지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침착맨으로 이제 좀 절여졌던 삶이 이제 좀 다른 데서 이제 좀 일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해방이 되겠네요. 네. 네, 이 침착맨 해방. 지옥에서 좀 지옥 벗어나시고, 안 천국이었어요. 침착맨 천국 지옥에서 해방되시고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하시고, 그 편집자를 하면서 좀 고충, 고충? 뭐 좋았던 점도 있겠지만 고충이 좀 있었을까요? 뭐 아니면 뭐 댓글 같은 게 올라오면 네. 아좀 덜컹덜컹한다거나 그거 많았어요. 많았어요? 특히 맞춤법. 진짜 정신없이 하다 보면 틀리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저 그런 거 그쵸? 있었어요.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억울하잖아. 그죠? 억울해요? 그럴 경우? 네. 나 알고 있는 건데 진짜 맞춤법 띄어쓰기 엄청 강박적으로 지키는 사람인데. 강박적으로 나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인데 나 맞춤법 틀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너무 억울하고, 나 되게 무식한 사람으로 인지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하여자네.
삼주 선수단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우원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설가신 이대현님 후원 감사합니다. 오호통제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산에서 23년째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투수가 된 투수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블랙기업 인정합니까 여기? 야, 진짜 이거, 전혀. 이거 진짜 하, 이게 진짜 아니. 이거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알아야 돼. 이 그 이수자님의 그 프레임 작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고 계세요. 안산에서 23년 차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런 거 억울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게 보는 입장에서 되니까 좀 알겠죠. 이 네. 댓글이 딱 그 그것만 걸리죠. 이 딱. 다 아, 너무 재밌어가 100개 있어도 어. 하나만 그거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을 쓰고 어, 그러다가 이제 알아 누운 적도 있어요? 댓글 보다가? 아, 전혀 그냥 어쩌라고 아 보고 어쩌라고 다시 좀 다시 영상 만들러 가자 자 사마이님도 구독 감사드리고요 배아님도 21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물랭님도 100비트 감사드립니다 고14님도 감사드리고 고3더 찬스메이커님도 감사드리고 삼조선수님도 감사드립니다 꿀먹은 물고기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 어, 아직은 좀 밝기가 좀 힘든데 아무튼 좋은 데 갑니다 네 좋은 데 가고 이제는 어, 그 팔수자님의 그 꿈의 나래를 펼쳐서 헐헐 날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319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회객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게 되면 그 저도 이제 원래는 아까도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침착맨 플러스 채널이 원래 그 하시기 전에는 좀 듬성듬성 올라가는 좀 약간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담당을 아예 그 팔수자님이 하시면서 쇼츠가 이제 계속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좀 그 채널이 활기가 또 생겼다. 활기가 생기고 채널이 좀 뭔가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어, 전에는 좀 약간 하나씩 드문드문 올라갔다면 그러면서 이게 좀 본 채널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만 하시면 쇼츠 이제 멈추려고 했는데 어, 후원 감사합니다. 쇼츠 멈추려고 했는데 어, 그 돌아가는 게 좀 활기가 차고 이래서 좋아 보여서 아, 좀 다음 분으로 해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자. CKALS353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출근해야죠. 이제 다음 직장 나가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침착맨으로 이루어진 삶에서 이제 밖에도 나가시고 아니요 못 벗어요. 못 벗어. 아니 밖에도 나가셔야 되니까 뭐 차라는 버스라는 것도 타봐야 되고 지하철 같은 것도 타봐야 되고 그렇죠. 사람하고도 대화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그 처음 태어난 그 기린이 막 그 걸음마를 막 못하듯이 그걸 출근할 수 있을지 가능하겠어요? 가면서도 침투 올 것 같은데 아, 가면서도 그러니까 그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과정 이 한동안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아유,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요거 가능하실지 몰라요. 뭐 걱정 안 돼요? 무서워요. 난 그거 너무 걱정될 것 같아. 너무 어른 세계 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른 세계. 네. 아 본인이 어른이에요. 아직 학생. 아직 학생. 아 지금 뭐 휴학하고 하신다니까. 프로 입털런 1님 14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어 꿀먹은 물고기님 100비트 감사드리고. 호리창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뭐 그냥 뭐 또 보내드리기는 또 뭐하고 노노그램이라도 좀 하면서 좀 그 좀 아, 좋아하시죠? 그 편집도 하셨잖아요. 그 풀버전으로 잘라서 하셨잖아요. 안 봤는데 한 번도. 아니 침착맨 방송할 때 보실 거 아니에요. 뭐 긴 영상 뭐 봤는데. 화장하면서 본다면서요. 그건 빼고 봐요.
그거 빼고 봤어요? 네. 또 뭐 빼고 봐요? 마작 봐요? 다 게임 다 뺐어요. 아 게임 다 뺐어요. 그 토크충이네? 아, 이게 고춧가루. 아 그래요? 어, 빼고 오겠습니다. 요거 좀 읽어줘요. 어, 뭐부터 읽어도 돼요? 누가 읽은 거 안 읽은 거? 21금님부터 요거를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네. 21금님하고 심소리 이즈 마일라님 요 이렇게 아, 쭉쭉 이제... 올라가서 하면 돼요. 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거 노란색 뜰 때 하세요. 네. 저 빼볼게요. 심소리 이즈 마일라님 감사합니다. 꿀먹어 물고기님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올려먹다고 물으신다면 가슴이 아파. 왜? 아니 아직 못 읽었어요. 아니 올리면 다 나와. 블랙기업 홍롱?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자 23년 자 안산에서 23년 차님 후원 감사합니다. 필청님 구독하자. 왜 이렇게 구독자가 많지 지금? 리버플라빈 0514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내 삶의 기쁨 이기애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국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삼주 선수단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기간포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물랭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오히려 조아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하스스톤을 해요. 안 봐. 그럼 안 봐. 절대 안 봐. 절대 안 봐. 뭐 호민영 하고요. 근데 하스스톤을. 그래도 안 봐. 그래도 안 봐. 그 뭐 호민영하고 이텍스트를 해요. 그래도 안 봐. 보다 말았어요. 아 최대한 재미 붙여보려고 했는데 안, 안 보는 것 같아요. 잘. 주로 좀 좋아하는 그거는 뭐예요? 말 감사합니다. 응? 토크죠 거의. 말 토크? 응. 아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주로 좀 좋아하는 거 뭐 음식 먹으면서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딱히 막 가리는 거 없고. 네. 근데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냥 뭐라고 말이 아무 말이나. 혹시 음식 먹는 게 좋은 거 같아. 음식 먹으면서 하는 게. 아. 이수자가 고백해서 퇴사함. 이수자가 오늘 안 나왔더라고. 아프다고. 오늘 아프다고 안 나. 아, 그래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있었어? 어. 자, 이제 누가 슈츠 올려 줌?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고 취직을 하셔가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에 시말코님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전에 올린 거 뭐 보면은 일본 이런 거 좀 예능 같은 걸 보세요? 원래 좀? 그냥 네 어릴 때부터 조금 일본 거는 일본 말을 좀 잘해요 그러면? 아, 조금 해요 조금. 조금 그냥 애니, 애니로 배운 수준. 아, 호민영도 딱 그 정도던데. 어. 꿀먹은 물고기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철벽방어 팔수자를. 태한 씨는요 침투부랑 결혼했어요. 침착맨 유튜브 채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실례입니다. 근데 안 추우세요? 네? 안 추워요. 네, 좀 쌀쌀하죠? 네. 네, 난방이 그 고장났어요. 아 맞다,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전에도 그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익자연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일단 지켜주세요. 태환씨 지켜주시고
그 노노그램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노그램 그 한번 룰을 몰라요. 자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굉장히 룰이 간단합니다. 이 명작일수록 그 룰이 간단해요. 잘 만든 게임일수록 후원 감사합니다. 자 보면은 뭐야 이거. 자 보면은 리조또 죽 같은 거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네모네모 로직 있어요.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창작 네모 로직 있죠. 이게 네모네모 로직하고 노노그램과 같은 건데 뭐 간단하게. 10개짜리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철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게 뭐냐 이 표를 보고 이 힌트가 있죠. 이 힌트를 보고 이 그 팔수자님이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가 뭐냐 이 줄에 대한 정보가 뭐냐 10개가 채워져 있을 것이다. 아 10개가 네. 채워져 있을 것이다. 여기 채워져 있는 그 검은색을 말하는 거예요. 10개가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건 있어 1111 이거 뭐예요? 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하나인데 하나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띄어지려면 무조건 하나는 띄어져 있을 것이다. 흰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하나하나를 자기 맘대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하나하나 찍은 건데요? 이건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인지를 하려면 하나하나 띄어져 있다는 인지를 하려면 이 사이에 하얀색이 무조건 하나는 이상은 껴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건이 맞죠. 근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요거는 맞아요? 하나하나하나하나?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쵸? 어디인지 몰라. 얘가 어디인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응. 그거를 우리가 이 비밀을 파헤쳐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0칸이에요. 10칸. 그죠? 이렇게 10칸, 이렇게 10칸이죠. 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10개죠. 10개가 다 차 있을 것이다. 네. 10개가. 그럼 이거는 뭐다? 걔도. 얘도 차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 걔도. 차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이. 그러면 하나가 차 있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어? 나머지는 무조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럼 여기도 그럴 것이다. 오케이? 응. 그럼 여기도 두 개 두 개 있었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다 더해봐요. 이 숫자를. 더해야 돼요? 네. 다 더해봐요. 6. 6이죠? 네. 그럼 이 사이사이가 무조건 하나는 띄어져 있어야죠. 이 사이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숫자 사이가. 네 개가 있죠. 그죠? 1 사이에 하나 있고 1, 2 사이에 하나 있고 2, 1 사이에 하나 있고 1, 1 사이에 하나 있어요. 그럼 네 번을 무조건 띄어야 되고 숫자는 6개가 칠해져 있어요. 그럼 합치면 10개죠. 그럼 무조건 빽빽하게 채우면은 무조건 완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1이면은 1씩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면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1, 1, 1만 있으면은 사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4니까 4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려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6, 7, 8, 9, 10 이것도 꽉 채우면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4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면은 여기도 X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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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X치고 X치고 그리고 여기가 4니까 여기 또 쳐주고 쳐주고 x x x x x 그리고 여기도 하나하나 해주면서 와 철봉 철봉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제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10 곱하기 10은 굉장히 쉬워요. 못하면 어떡해요? 잘 못하면 할 때까지 못하면 퇴사 못해요. 어? 못하면 그만 못 떠요. 자, 뭐 할까? 부리부리부리 아시죠? 부리부리부리. 자, 요거
굉장히 쉽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자,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부끄러워요. 능지 자신 없어요? 네, 진짜 부끄러울 정도 못해요. 부끄러워야죠. 그러면 아. 어쩔 수 없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자, 가시죠. 자, 비어 있는 건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럼 X를 다 쳐버리면 오른쪽으로 쭉 긁어버리면 오른 클릭해서 긁어버려. 오른 클릭해서 긁어버려. 아, 그냥 긁어버려. 긁어버려. 아. 그러면 이제 없다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없으니까. 자, 제일 큰 수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일 큰 더 수를. 더했을 때 큰 수요? 아니면 그냥 그 가장 큰 수. 예. 더했을 때 큰 수거나 그냥 큰 수거나. 8이 가장 크네요. 그쵸. 10, 10에서. 그럼 두 칸 빼고는 8이 이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 뭐래. 아, 뭐래? 어. 예.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뭐야.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봐봐. 저 뭐야.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팔이. 이게 붙어있다는 개념만 있으니까. 이렇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총 세 가지의 그 가지수가 있다. 근데 세 가지의 가지수가 있는데 겹치는 게 뭐야?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겹치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8은 이렇게 6을 고정으로 확보해 놓고 나머지가 여기로 붙을지 여기로 붙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칠해 놓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도 6도 마찬가지로 6이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을 것이다. 그럼 6이 겹쳐지는 부분이 뭐야? 여기만 겹쳐지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6도 이렇게 칠해질 것이다. 그리고 2가 떨어지기 때문에 2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해보세요. 다른 게임 후보 없어요? 마작 있어요. 나 이 배려한 거예요. 이번에 마작이 없었어요? 아, 뱀서 할래요? 전 뱀서 했었어요. 따라서. 아, 했었어요? 네. 뱀서는 할 만해요? 그거는 했었어요. 어, 뱀서 좋아하는 거야. 그럼 이거 통과하면 뱀서. 이거 통과하면 뱀서 시켜줄게. 뱀서 하고 싶으면 이게 그게 뭐지? 리워드가 있어야지 이게 그게 있지.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못하는데요. 진짜 못해. 제가 힌트를 줄게요. 네. 자, 가장 많은 숫자를 보세요. 지금 1, 2, 2, 1. 자, 아래서 세 번째 가로. 그쵸? 네. 저걸 다 더해보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6. 6이죠? 네. 어, 이제 10칸이죠. 그러면은? 6인데 사이에 세 개가 있죠? 아니, 저 숫자 사이에 세 개가 있죠? 1. 아, 세 개가 네. 있죠? 그러면 네. 6에서 더하면 9가 되죠? 근데 마침 두 개가. 비어있는 두 개가 있네? 네. 그러면 우겨 넣으면 될 것이다. 우겨 넣어. 왼쪽부터 우겨 넣어. 1. 아이고. 2. 뭐야? 어, 깜짝이야. 1. 1 하고 뛰어야지! 목소리 너무 커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1 하고. 1 하고. X! X! 아니! 아, 맞아. 1. 1 하고. 여기 1 하고. 아, 1 하고. 뛰고. 2. 2. 그치? 어, 어. 두 개 채워야지. 어, 이거 두 개. 예, 떼졌지? 와나 뛰어야지 일담이 아 저 아 자 봐봐요 자 여기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의 이거의 설명은 뭐냐면은 1하고 무조건 하나를 떼야지 1, 2가 인지가 되잖아 그죠 1, 2, 2 1이 돼야 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어. 그리고 여기는 봐봐요 1이 마지막에 있는데. 그리고 위에 3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도 1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3이라는 건데 3이 요 앞뒤로 하나씩 붙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으면 1이 안 돼. 그렇죠. 위쪽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이것도 2가 2의 재료죠. 네. 얘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1. 1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X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도 6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이 사이가 2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두 개니까 여기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는 이 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공통된 자리를 2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2가 이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가로. 그렇죠? 근데 이게 가로 2라면 3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3이 되려면은 띄어야 되고 2가 돼서 x 되고 3 띄고 x 되고 1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x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x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x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8 이렇게 되고 8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x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아.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1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x 되고 x 되고 그래서 1 되고 x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x 되고 여기서 x 되고 우와.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처음에는 삼수자님도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개조그램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덧 집에 가서 곰곰이 해보니까 아 이거만한 게 없는 거야. 전 지금 긴장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지금 네. 춥기도 해가지고 자꾸 떨려요. 그렇죠. 이게 여기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막 채팅창도 올라오고 좀 막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좋았어. 그러면은 간단한 거 안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왜냐하면은 이 자그마한 과제를 폰 인터넷 판매? 오호. 오호. 자, 이 간단한 이거를 넘어서야. 이 그 팔수자님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은 다른 직장으로서 최대한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적응력 그 길러주기 이런 차원에서 요거 간단한 거 딱 하면은 자신감도 붙고 이제 해낼 수가 있고 자 후원 감사합니다. 5가 없네. 10밖에 없네. 아 추워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슬슬 열 날 거예요. 아 오가 없네 여기는. 그럼 쉬운 걸로 해드릴게요. 쉬운 거. 가위. 가위. 근데 그건 염두에 둬야 돼요. 직접 로직을 풀어서 가위를 만들어야지. 아, 가위를 네. 연상하고 그거를 아 가위 모양이겠지 해가지고 찍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어 잠깐만. 어? 맥 걸렸다. 넘어갈 수 있어. 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래서 다른 사이트도 있어요. 다른 거였는데. 아니 다른 사이트도 아, 있어.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하면은 그 대신 이게 뭐 과외 같은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 내에 이게 뭐 갑작스럽게 이런 돌발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됐다 이러면은 숙제를 해줍니다 보통.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3개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세요. 예. 삼수자는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라니까 본인이 너무 재밌고 뿌듯해서 카페에 올렸어요. 어머. 너무 좋아서. 아. 이 재밌는 거를 몰랐대 자기는. 아이. 지금 이제 지식의 해적단에서 예, 활동 지금 굉장히 양질의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기다릴 때는 안 되네. 터졌네요. 자 이렇게 할 것이다. 자, 뭐 뱀서 할 텐데 뱀서 그 뭐야
유령런. 유령런으로 해봤어요? 아니요, 거기까지 아예 못 갔어요. 그 아... 가야 되잖아요, 단계가. 그럼 노업 유령 한번 해보시. 네, 아, 한번 갔어요. 그 끝? 예. 아. 예, 왜요, 왜요? 아니요.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나마 해본 거라. 이거 유령런 성공하면 인정하겠습니다. 뭘 인정해요? 그 귀가를 인정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이것도 룰이 있어요? 이 유령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유령런은 제가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띵띵띵띵 이거 줄일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요건데 파워업을 다 꺼요. 파워업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유령으로 그냥 깨면 돼요. 이게 유령론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어, 나 이거 없어졌네? 뭐 침착맨? 아, 어, 그러네요. 업데 방금 업데이트 한 거 아니야? 아, 아, 내 거 커요운 침착맨 없어졌다. 자, 이걸로 하세요. 응. 고. 자, 시작. 어떤 맵을 해요? 지금 푸른 초원에서 하십니다. 푸른 초원. 예, 시작. 고. 진 개빠르네. 자, 총수 피해서. 종수 피해서 맞추고 비둘기를 쉬게 하면 안 된다. 비둘기를 아. 쉬게 하면 안 된다. 비둘기 쉬게 하면 안 되고 자 어떻게 어떻게 아 이거 모르는구나. 네. 자 한번 보 시범을 보여 시범을 시범을 보여줄게. 어쩔 수 없어. 너무 못했다. 비둘기 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컨 종료. 강의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강의를. 네. 자 블랙 서바이버 아 블랙 서바이버를 뭐지 이거? 뱀파이어 아, 뱀파이어 서바이버 자 강전대 유령런 유령런에 대해서 대충 알겠죠? 유령은 유령런이란 유령을 가지고 업을 안 한 상태에서 푸른 초원에서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령이 그게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능력치가 10% 이하예요. 데미지도 10% 이하, 스피드도 이하, 뭐도 이하, 쿨은 쿨타임은 40% 이하. 어. 되게 약해요. 근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 행운이 높아요. 근데 행운은 사실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유령런 한 이유는 꾸준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한다는 거에서 이제 좀 자기에게 제약을 걸어서 이제 깨는 더 어렵게 만들어서 깨는 그런 이제 취지가 있는 거고 유령의 처음 무기가 비둘기예요. 비둘기 옆에 이렇게 비둘기 흑비둘기가 따라다니거든요. 네.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게 꺼져 있다가 쿨 동안은 꺼져 있다가 공격할 때가 되면 켜져서 두다다다다다 또 있다가 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다가 부다다다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걸 돌아가야 되는데 몹은 나를 죽이러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몹을 피해 다니면서 이걸 또 맞춰줘야 되는 무빙을 해줘야 돼요. 그 흰 동그라미 그거죠. 네. 아. 근데 흰 동그라미가 항상 켜져 있진 않고 공격할 때만 켜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몹이 나를 공격하러 오는데 그거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요건 맞춰주면서 나는 또 몹들을 죽이고 나서 떨어뜨린 보석을 집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의 무빙을 일치시켜야 돼요. 봐봐요. 팔수자님이 외출을 하는데 예? 네. 강남에 가야 돼. 오. 강남에 가야 되는 무빙하고 홍대에 가야 되는 무빙하고 같은 시간에 그 두 개를 동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겹쳐놔야 돼. 목적을 겹쳐놔야지만 이 세 가지 무빙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이게 홍대랑 강남에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뭉쳐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몹들을 계속 그 나를 따라다니게 해놓고 이렇게 돌잖아요.
비둘기가 나는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몹들을 계속 가운 여기 내 왼편에 놓게 하고 이렇게 돌면서 켜졌으면 맞추고 이게 꺼졌을 땐 다시 집어먹고 나와서 켜졌을 때 돌고 하고 먹어주고 다시 나오고 계속 돌고 먹고 돌고 먹고 돌고 먹고 돌고 먹고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설명해봐요. 아시겠다고 했으니까 설명해봐요. 어떻게? 돌고 먹고. 돌고 먹고인데 어떤 무빙 세 가지를 합일시켜야 된다? 몬스터가 슈말코님을 따라와. 네. 따라오죠? 네. 죽이려고 따라와. 네. 도망다니는 무빙.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몬스터를 죽이려는 무빙. 비둘기는 내가 조절은 못하니까. 비둘기에 내가 맞춰야지. 내가 비둘기한테 나보고 맞추라고 할 순 없어. 비둘기는 지는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건데 내가 맞추려는 무빙. 그러면서 죽인 그 좁쌀을 주워먹는 무빙.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령. 자, 봐봐요. 돌죠? 이제 두루두루 두다다다다 쏘죠? 네. 그럼 이제 내가 왼편에, 몬스터를 왼편에 두고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이제 켜지죠? 아. 그럼 맞추죠? 아. 맞추려는 무빙, 몬스터를 피하려는 무빙. 그러면서 또 켜지죠? 네. 두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효과음도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꺼졌을 때는, 쿨타임 꺼졌을 때는 먹어주는 무빙. 그리고 두다다다 하면서 먹어주는 무빙. 그러니까 계속 돌아주면은 나는 그 좁쌀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먹을 타이밍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무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왜냐? 시간은 가고 몬스터는 점점 세지는데 내가 그 비둘기가 켜졌을 때 공격을 하지 않고 헛방을 날리면은 내가 약해진단 말이죠. 당연히. 그쵸. 약해지면 몬스터는 점점 강해지는데 날 못 따라가. 못 따라가면 점점 놓치는 거야. 이쪽은 진도는 선생님이 막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넘어가는데 나는 1학년, 2학년에서 그 빨리 패스를 못하면 계속 격차가 벌어져서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채찍으로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다시 켜지면 내려가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렇게 가서 아. 자, 여기서 이것도 좁쌀 먹어주고 피해주면서 채찍으로 먹어주면서 쩌쩌쩌 자, 가고 이거 먹어주고 자,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서 맞춰주고 오케이. 지금 1분마다 몹이 변해요. 그럼 50초죠. 그러면 이제 1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1분이 되면 이제 몹이 세집니다. 자, 그거 자, 요거는 이런 건 이제 사실 조진 건데 단검 갈게요. 단검 나쁘지 않으니까. 자, 나쁘지 않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종수 막 오죠. 그럼 종수를 이렇게 최대한 맞춰준다. 계속 맞춰주죠. 나 피해 다니게 하고 몹을 내 왼편에 둬라. 네. 몹은 내 왼편에 두고 두다다다다다다 맞추고 효과음 되죠. 두다다다다다. 그리고 나는 여기 내려가서 먹고 그리고 두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회수해주고 그죠? 깔끔하죠? 자, 그리고 종수 나오면 두다다다다다다다 맞춰주고 무빙 무빙 신경 써서 좁쌀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무기가 두 개 저 왼쪽에 세 개 있죠? 네. 세 개 이상이 늘어나면 좀 피곤해지는데 완드 가겠습니다. 두다다다다다다다 자, 치킨 나왔어요. 아, 못 먹겠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다다다다다다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가고 종수가 따라오죠. 네. 저 맞춰주면서 자, 좁쌀도 내가 다 먹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에서 좁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거는 마늘도 좋은데 완드 갈게요. 두다다다다다다다다 파게티. 아래로 내려가서 두다따따 좁쌀도 먹고 네. 자 두다따따따따따 따라다따따따따따 걱정 마지 마세요. 저 치킨 먹으면 되니까 이쪽 와서 올라가서 두다따따따따라다따 파게티 자 이렇게 해서 먹고 아래로 가고 자 이러면은 여기는 채찍 갑니다. 자 깔끔하게 가서 저기 두다따따따따따 지금 보면은 제가 데미지는 받았으나 비둘기가 논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석은 어디 가진 않으니까 네. 비둘기 켜졌을 때 최대한 맞추려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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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대한 지금 맞춰주고 그리고 이것도 맞춰주고 이거는
칭찬하고 따따따따따따따따 파게티. 자 여기 아래로 가서 자 여기 또 먹고. 야 지금 이걸 다 먹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어디 가는 건 아닌데 이걸 빨리 먹어야 레벨업을 하고 더 강해져서 빨리 잡고 잡아야지 내가 또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을 해야 또 내가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 우와 따라라따따 이렇게 먹고. 자 이게 단검이 자꾸 애들을 못 오게 하고 밖에서 죽이게 해가지고 좁쌀이 막 흩어져요. 짜증나게 알죠? 저기 보면 단검이 막 지가 막 멀리서 맞춰가지고 다 흩뿌리잖아요 내 경험치를. 네. 똥이야 똥. 저거 절대 고르지 마세요. 난 뭐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아! 빈성서 미친 이거 개좋아요. 아싸. 자 죽이고. 자 해골은 느리거든요. 몸도 약하고 느려가지고 위협이 되죠. 아! 비둘기 먹어주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자 최대한 맞춰주고 지금 좁쌀도 제대로 주워주고 비둘기도 맞춰주고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주면서 자 뭐 이게 이제 이 무빙 세 가지를 합의를 시킨다는 걸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완전 완전 이해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깨실 수 있겠죠. 근데 깨는 그게 뭐예요? 깨는 30초를 버티는 게 깨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깨봤어요? 이걸 얻은 적이 없어 전령은. 아니 아니 그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깨는 게 30초 30초 있어. 30초 있으면은 깹니다. 마늘이 없어가지고 30분이란데요? 아 30분 30초라고 했어요? 네. 아 30분 자 계속 맞춰주고 자 먹어주고 난 세상에서 제일 좁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자, 암시로 걸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서 제일 좁 치룩 아 이거 필요 없겠지? 놀랄게요. 아, 세상에서 제일 좁쌀 좋아하는 사람. 자, 맞춰주고 비둘기. 비둘기 조금 못 맞췄네. 이러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무섭죠. 그리고 네, 무섭고 지금 5분이 돼가거든요. 그럼 새로운 형태의 몹이 또 추가됩니다. 자, 이게 추가됐죠. 꽃이 오죠. 그러면 이제 오늘 피하고 맞아. 그럼 얘가 뚫어줘 이렇게. 네. 아주 이쁘죠. 그리고 초록인간에 나오는데 초록인간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느린 대신에 안 죽어요. 자 내 세상 빈성서를 먹어주면 좋은데 채찍 갈게요. 그리고 성서를 가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비둘기 컨으로 뚫고 나가는 게 돼요. 쿨이 돼가지고 비둘기 컨이라고 있어요. 그 수사사사닥 돌 때 같이 맞춰서 쫙 빠져나가는 컨이 있어요. 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때리고 자 초롱인가 밥 안 먹냐고요? 예 최대한 맞춰주고 이렇게 가서 긴급 탈출 맞춰줘. 아 늦었다 많이 못 맞췄다. 자 이렇게 가지고 지금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지금 비둘기를 안 올려가지고 초록인간 잡기에 최악이거든요 지금 스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다음 거에서 좀 극한 파밍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검이 지금 놀고 있고 최대한 먹어주고 비둘기 하나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안돼 비둘기야. 이렇게 최대한 맞춰주고 그리고 보스를 잡으면은 상자를 하나 줍니다. 상자를 주면은 내 스킬이 엄청 강해져요. 겁나 강해집니다. 꺼지락이 이것들 또 때려주고 브로콜리 잡아먹어주고 자 때리고 지금 위에가 경험치바인데 이게 꽉 차면은 파란색 경험치바가 꽉 차면은 그게 돼요. 레벨업을 하게 되죠. 알아요. 다행이에요. 안 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주시면 되고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지금 여기서 파밍을 많이 해야 돼요. 좀 몸집이 그 약한 아니 그 뭐지 체력이 약한 박쥐가 나왔으니까 박쥐를 잡아먹으면서 마의 구분 구간을 버텨야 됩니다. 네, 구분하고 11분이 좀 마의 구간이 있거든요. 먹어주고 그대로 멈춰라도 하나 주웠어요 제가. 아시죠? 어 알아요. 그대로 멈춰라. 제가 그대로 멈춰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멈춰요 이렇게 쭉 나가면 아닌가? 저 네? 아니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는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니까요. 샥 하면서. 제가 말했는데. 네. 왜 모르는 척하세요? 아니 그 더 설명하실 줄 알았어요. 아.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먹어주고 채찍이 있기 때문에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찍이 있으면 위로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의 구분이 곧 다가옵니다. 마의 구분 되면은 이제 지옥 시작이에요. 쭉 밀어가면서 보면은 비둘기가 이렇게 쭉 맞으면서 잘 안 뚫리네. 동시에 안 나오네. 쭉 맞춰주면서 아 흔드는 게 너무 많은데. 저 못 죽고 있는 게 그죠? 네. 너무 아깝다. 네. 돌아버리겠다. 해 그냥 해. 왜냐? 그냥 해. 그거 있잖아. 나 이거 있잖아. 죽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아. 지금 팔수전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나 하는 시간이요? 팔수전님 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법은 알았죠? 네. 세 가지의 무빙을 한다. 응. 자, 첫 번째 비둘기는 좀 느려요. 못해요 원래. 아. 비둘기 왼편에 두고 몬스터 왼편에 두고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아, 몬스터를. 자, 다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그게 아니라? 네. 벌써 비둘기가 지금 세 번째 그 바퀴가 그 헛방이 나왔어요. 아. 자, 아니, 아니. 비둘기, 아니. 비둘기 또 세팅. 아니,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가 그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됐다. 여기. 아, 동그라미 맞췄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종수 엄청 죽였고. 자, 아래로 가서 잡았고. 아, 잠깐만. 너무 짧게 돌아, 크게 돌아야 돼. 아. 왜냐면 이 왼편에 놓고 이렇게 돌아야 돼. 이게 날 계속 따라오게끔 이렇게. 뭘 먹는 게 좋아요? 아무나 그냥 못 깰 텐데. 너무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좋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비둘기 헛방이 너무 많이 나왔어.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익혀보는 시간.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이제 공략이라고 되는 거는 마늘을 고르는 방법이 있고. 마늘 좋아요. 마늘은 주변에가 이제 다 지져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박쥐같이 내구력 약한 애는 다 보세요. 터지죠. 네. 터져요. 저렇게 작은 박쥐들은 터져. 근데 안 와요. 그치. 이게 닿게 되면. 근데 내가 만약에 탈출하게 되면 박쥐 쪽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늘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비둘기가 지금 외롭게 허공을 가르죠. 안 돼. 비둘기 무조건 맞춰줘요. 좀 많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데로. 그렇지, 거기. 맞춰. 그렇지. 그렇게 맞춰. 그런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좁쌀도 주워 먹으면서 나는 참새다. 좀 멀리. 그렇지. 그것도 하면서 올라가 주면서 후원 감사합니다. 자. 꿈 없고. 이거 빨리 하셔야지 다음 마작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다다다다다다다. 자. 자, 하고. 이게 좋다 했나요? 안 돼. 여기서는 촛대도 좋고 도끼도 좋은데 도끼 갈까요? 도끼 가자. 따라따따따라따따. 비둘기가 아래로 가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가니까 나는 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고. 예, 코로나 오죠 지금 왼쪽. 코로나 조심. 자 브로콜리도 조심. 갇혔다. 미친. 하지만 브로콜리는 마늘에 녹는다는 거. 브로콜리 한번 닿아보세요. 터져요. 터져버려. 근데 종수는 안 터져. 종수는 두 번 닿아야 돼. 네. 두 튀게 해줘. 저. 얼음. 오케이. 다 비벼. 비벼. 마늘로 비벼. 난 마늘이 있으니까. 그렇지? 요거는 뇨끼.
뉴욕기 가보. 자 이제 풀리다가 됐죠. 그대로 멈춰라. 풀리다 됐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저기 비둘기 맞추고. 아, 자. 자 브로콜리 맞아, 쪽으로 빠져나와. 브로콜리 쪽 빠져나와. 그렇지. 비둘기가 이렇게 루트를 살출 루트를 이렇게 짜면 비둘기가 또 헛방이 나온다는 거. 그러네요. 잠깐만. 피하는 무빙과 맞추려는 무빙 그리고 좁쌀을 줍는 무빙. 아, 제가 이거 좀 맞출. 그죠. 아, 네네네. 지금은 뭐다? 사슴의 무빙.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면서 맞춰야 된다. 어떻게? 호랑이의 무빙. 자 호랑이 태세. 호랑이 태세로 맞추면서 사슴의 태세로 도망가면서 참새의 태세로 저 곡식을 주워 먹는다. 우드로가 돼야 돼. 우드로가 세 개를 동시에 해야 돼. 이 ESC 눌러도 돼요. 우와. 저거는 죄송해요. 둘기. 둘기. 자, 지금 어떻게? 호랑이의 태세가 안 됐죠. 맞추려는 사냥하려는 태세. 지금 사슴의 형태인데 호랑이의 형태. 사냥. 사냥. 사냥도 하면서 참새의 형태. 참새의 형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세 가지 무빙을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무빙. 아, 네. 도망가는 것만 하고 있어 지금. 아. 그렇지. 맞춰주면서 맞추는 거를 지금 맞추는 걸 풀로 안 맞춰.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곡식을 저쪽에 놓고 온 게 있어. 아, 좋습니다. 요거는 떡기. 자, 가고. 자, 도망가고. 루트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헛방이 나와. 제가 마지막에 좀 맞추긴 했지만. 자, 그럼 다음 비둘기는 어떻게 맞출 거야? 다음 비둘기 사냥. 그렇죠. 오, 이렇게 네. 좋다. 근데 하지만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무빙. 지금 사슴의 무빙만 사슴의 무빙만 신경 쓰고 있다. 지금 그리고 맞춰주면서 사냥해주고. 그게 안 나온다. 맞춰주고. 아,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자, 때려주고 아래서. 아,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이게 이론 교육을 받으니까. 좋네요. 예, 확실히 좋아졌어요. 요거는 비둘기. 자, 채팅창에 지는 처음에 잘했나? 저기 난 저런 채팅이 네. 오히려 기분 좋아. 날 인정해주고 있잖아. 아, 지금 잘한다. 잘한다는 식으로 인정하자. 그러니까요. 이게 인정 안 할 순 없지 지금. 다 터져버리기. 오. 이거 다 터져버리. 아 좋아요. 자, 곡식 참새의 태세. 저 붉은 심장은 에볼루션이거든요. 에보가. 네. 붉은 심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마늘을 풀업하면은 마늘이 변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붉은 심장 가고 싶으면 가는데 안 가는 게 좋을 것이다. 파이어 완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자, 지금 좁쌀을 되게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 있는데. 그 매혹구 같은 걸 먹어가지고 흡수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놓친 게 있어서. 자, 오케이. 저기 봐, 저거. 저거 무슨 노다지야, 저거. 알라스카야. 자, 드시고. 자,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주고. 자, 호랑이의 무빙. 호랑이의 무빙. 아, 얘는 나왔다. 오케이. 복제 반지 사기입니다. 복제 반지 두 개가 되고. 그냥 저 식물은 일단, 지나가도 돼요. 안 아파요. 일단. 오, 틈으로. 자, 도망가는 거북이 태세. 거북이 태세. 호랑이 태세. 그리고 곡식 집어먹는 피닉스 태세. 지금 도망 터뜨리기. 곡식 먹는 피닉스 태세. 자, 사냥하는 호랑이 태세. 자, 도망 다니는 거북이 태세. 야, 많다. 여기 많다. 야미. 이거는 비둘기. 이제 비둘기가 진짜 세거든요. 비둘기가 한 5렙 4렙만 돼도 나머지 풀업한 거랑 데미지는 비슷해요. 왜냐? 이 돌아가는 걸 내가 조정을 못하니까 그 난이도가 이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다른 대로 말하면은 타이밍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은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는. 자, 좋습니다. 초록이. 초록이가 이제 막 모을 거예요. 자,
정치 없이 떠다니면서 저 이제 횃불을 터트리면은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 네. 유령은 횃불을 계속 터트려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킨 먹고 자 때리고 자 어디론가 가는 세네 네.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나요 갑자기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고요? 최대한 몬스터 주변을 돌면서 네. 비둘기 저거를 맞춰주려고 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은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위로 가면서 살살살 맞춰주면서 그쵸? 맞춰지죠? 네. 그죠?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모여 있게 돼 있어요. 아~ 돌다 보면 이 주변으로 여기는 뚫고 지나가냐? 맞죠. 어 쟤네는 세요. 저 검사는 세요. 일단 검사는 세고 브로콜리는 약하고. 기집애. 기집애. 자 일로 가서. 기집애 진짜. 이쪽으로 가서 먹고. 이쪽으로 이쪽.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 자 오케이. 자 오 비둘기. 오 호랑이 태세를 신경 안 썼어. 자. 자 얘를 좀. 주호민 태세 지금 거북이 태세. 도망만 다녀 안 돼. 곡식 먹어. 먹어야 된대. 아. 사냥돼. 사냥해야 곡식이 나오고 곡식이 나와야지 어 사냥을 하고. 거북이는 최소한으로. 자 좋다. 좋다. 오케이. 요거는 저는 마늘이 좋을 것 같아요. 마늘 하면은 이제 브로콜리가 한 방에 터질 수도 있어요. 한 방에 터지네 브로콜리. 야호. 다 비벼버려 그냥. 다 죽여버려. 자,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마늘이 꽤 세가지고 브로콜리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지금 박쥐라서 최대한 비둘기를 맞추죠. 오른쪽으로 오른쪽 무빙으로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그러면 이제 비둘기가 맞춰졌죠 에임이. 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돌면서 그렇지? 맞춰지면서 맞춰져야지 뭐 비둘기를 맞춰야지. 비둘기 본인을 보면 안 돼. 비둘기를 봐야 돼. 자, 수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비둘기만 보면 안 돼. 본인도 봐야 돼. 자, 그리고 맞춰주면서 왼쪽으로 하면서 그렇죠? 비둘기 비둘기는 잠깐 확인. 그러니까 운전으로 치면은. 비둘기는 사이드 미러예요. 본인은 그 전방주시. 전방주시를 기본으로 해야죠. 자, 비둘기. 어떻게 유령 쪽으로 빠져나와요. 아래쪽으로. 아래로.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자, 아래로. 자, 유령이 두티게 터질 거예요. 두티게. 탁탁하게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천천히 시간 끌다 보면 유령이 죽을 겁니다. 자 빠져 나가면서 아래로 자 아이고 이럴 수가 자 아래로 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못했어요 근데 되게 못했는데 처음에 원래는 그 파이어가 나오면은 안 해요 어려워서 파이어를 고른 것치곤 잘했어 그 무기에 비해서는 잘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네. 자, 비둘기. 자 빠져 나가면서 일단 자 여기서 자 거북이 태세로 하면서 호랑이 태세로 맞춰주고 그죠? 네. 호랑이 태세로 맞춰주고 거북이 태세로 도망다니면서 야미야미 자 돌면서 맞춰주면서 크게 돌아요. 바로 저기 먹으러 갈 필요가 없어. 천천히 크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가는 거지. 이런 바늘 너무 좋죠. 이렇게 맞춰주면서 큰 원을 그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바로 갈 필요 없어. 조급하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언젠가 가게 돼 있어. 언젠가 나는 갈 것이다. 자 이렇게 맞춰주면서 종수 맞춰주면서 종수가 막 오면서.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자, 이거 가면서 막간에 먹어주면서 마늘 좋죠. 마늘의 도끼 너무 좋은데 도끼 나왔을 때 먹어줄까? 먹어주자. 도끼 사기니까. 자, 맞춰주면서
지금 바닥에 남은 좁쌀이 없어요. 지금 아까 단검을 골라가지고 좁쌀이 막 자꾸 퍼졌었는데 긴급탈출 긴급탈출 해주고 긴급탈출. 자 유령은 조금 다 와도 돼요. 왜냐 치킨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자 지나가 그냥. 초반에는 이 궤도를 집중시키는데 예. 집중시키는데 집중한다. 아! Fuck you! 이럴 때는 원래 나가야 돼요. 왜 발 너무 별로예요? 이 무기만 나왔어요 지금. 브레이서도 별로고 단검도 별로고 단검 일단 단검 할게요. 디디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피돌기 이렇게 맞춰주면서 쏙쏙쏙쏙쏙 그리고 아씨 단검이 다 터트리는데 기다렸다가 쏙쏙쏙쏙쏙 오 저거 어 매운 거 매운 거 아싸 복반 복반이 나오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스타일을 추사체가 늘어나니까 다이소 메타 다이소 종류를 빨리 갖추는 거예요. 괜찮은 그 포맷을 그래서 개수를 많이 구비해서 레벨업을 좀 천천히 가되 뭐 이런 식으로 채찍 채찍은 가기가 좀 그렇지 검절기 이제 비둘기도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 눈깔 달린 비둘기는 아 저 박쥐는 안 터져요. 아직은 저 눈깔 없는 박쥐는 터져요.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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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리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작은 박쥐들은 터뜨려주고 아 먹어버렸네. 재밌으신가 봐요. 네 정말 재밌는데. 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것도 맞춰주고 자 이렇게 여기 맞춰주고 단검으로 이거 마늘로 녹죠? 그리고 이쪽으로서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루트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오른쪽에 맞춰주면서 룬 트레이스 여기 이렇게 맞춰주고 자, 이것도 이쪽으로 탈출을 잡고 아래로 가면서 비둘기 긁어주고 자 지금 좀 이렇게 좁쌀이 조금씩 흘리기 시작하죠?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나가려다 말고 이게 뭐이죠 또? 먹미를 맞춰주고 자 아, 다시 내려가서 관심 가져주고 따라따따따따따 바게티 자 이렇게 맞춰주고 다시 올라가서 비둘기 맞춰주고 요거는 마늘이 두 개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일단 복제 반지 할게요. 투사타타타 미쳤다. 네. 도끼 날라가는 거 없어. 투사타타타. 투사타타.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투사타타타. 봐봐 개 세죠? 네. 상대가 안 되죠 뭡니까? 네. 뒤져. 너희들 사는 곳에 돌아가. 단검 자 맞춰주고 맞아도 되고 왜냐? 위에 먹을 거니까 진짜 세다 나 네 아 나 좀 복제 반지가 뜨니까 잘 풀렸네 네 우우 레벨업 우우 좋아 십자가까지 먹으면 진짜 이거 나쁘지 않아 진짜로 세 개 나가거든? 십자가 오케이 뒤졌다 다이소로 갑시다 다이소로 가고 최대한 맞춰주고 봐봐 지금 내 무기가 몇 개지? 미친 짓 쏟아지죠 막 십자가랑 지금 1렙 찍은 건데 십자가가 이게 말이 되냐 기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지금 단검도 엄청 많아가지고 유령이 막 버티지 못하죠? 그대로 멈춰라 자 먹어주면서 최대한 먹어주면서 비둘기 타이밍 맞춰주면서 먹미 맞춰주면서 유령 바꿔주면서 나가주면서 다시 유령 맞춰주면서 야미 자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맞춰주면서
요거는 크라바. 크라바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데 도끼 같아. 자, 맞춰주면서 빠져버려. 자, 여기도 기다렸다가 맞춰주면서. 아, 단검이 자꾸 흩뿌려. 그러니까요. 내 경험치를 계열받아 진짜. 애물단지라고 나할까? 자, 먹어주면서 최대한 주술 수 있는 만큼 줍죠. 주문속박기. 주문속박기가 비둘기랑 좋은데 검은색이 같아. 어때요? 나 이렇게 막 맞고 다니는데 어때요? 짱이죠? 왜냐? 치킨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다. 놀자리 보고 발 뻗는다. 치킨이 왼쪽에 또 보이죠? 이따가 먹을 거야? 근데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 동생이 먹는다. 자, 이거. 자, 이렇게 먹고. 으아,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를 안 쉬면은 이렇게 나중에 먹을 게 이렇게 생깁니다. 비둘기가 지금 도망다니면서 계속 때리고 있죠? 네. 네. 얘네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지네가 이제 공포야. 번반? 번반도 나쁘지 않아. 번반 하나 갈까? 그래, 번반 하나 가자. 아, 와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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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둘기 불 멍미. 오케이. 내가 깼는데 이거? 깼다. 너무 쉽다. 드다따따라따따 파게티. 아싸, 3개 끝났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 Right now. 자, 지금 피가 없어 보이죠? 네. 피가 없지 않아요. 이걸 먹어요. 어때? 좋아요. 치킨 먹을 시간 버는 거. 그리고 비둘기 컨을 할 수 있게 다음 비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아주는 판단. 환상적인 판단. 검은 비둘기 투사치 한 개 증가. 판단. 돌아주는 판단. 판단. 그리고 아래로 들어가면서 다시 비둘기가 켜지죠 이제? 네. 판단. 요 왼쪽으로 가는 판단. 자, 8분. 곧 8분이에요. 아, 버리는 게 너무 많다. 아, 나 이렇게 버리는 게 맞지? 이게 버리면 안 돼. 판단. 이거 한번 맞춰주고 한번 이렇게 쭉 먹고 가야겠다. 판단. 요거는 많은 분들 말해. 에라 모르겠다. 먹고. 아싸, 또 터졌어? 어? 아니네. 씨. 그만. 나 너무 세다 진짜. 자, 맞춰주고 치킨 먹어주고. 수영이 학교에 유행어 잘 알려드렸죠? 뭐예요? 어쩔 TV, 저쩔 TV, 돼지 먹고 살찔 TV. 자,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나오면 제가 먹겠습니다. 진짜 쓰는 거. 야, 녹았다.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투사체 증가랑 레벨업이랑 겹치면은 오히려 사냥. 이쪽이 사냥. 밀어버리기. 밀어버리기.
밀어버리.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밀어버리. 버텨. 밀어버리기.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여기 있다가 밀어버리기. 빠져나가기. 위로 가서 밀어버리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밀어버리기. 위기 탈출 넘버원. 밀어버리기. 됐나? 밀어버리기. 진짜 개쎄다. 준비됐나? 밀어버리기. 비둘기로 밀어버리기. 준비됐나? 밀어. 오케이. 밀어버리기. 준비됐나? 밀어버리기. 붉은 심장. 붉은 심장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범위 증가? 범위 증가할까? 범위 증가하자. 붉은 심장도 좋은데? 붉은 심장. 지금 첫 첫대 있고 밀어버리기. 기다리고 있다가 밀어버리기. 너다지. 기다리고 있다가 풀타임 책 있으면 너무 좋아. 밀어버리기. 이렇게 있다가 야미야미 먹다가 밀어버리기. 밀어버리. 치르기 쉽지 않아. 만 밀어버리. 기다리고 있다가 밀어버리. 녹는데 내 마늘에도 여기다가. 이쪽으로 방향 맞춰서 가짜 이렇게 밀어서 밀어버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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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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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난 괜찮아. 쿨타임 쿨타임. 밀어버리. 단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직 괜찮아. 띠띠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 밀어버리. 그대로 멈춰라. 밀어버리. 저토시키. 밀어버리. 코로나 밀어버리. 돼지 먹고 살찔 티비. 밀어버리. 미쳤다. 이 응축된 거 이런 거 레벨업 갑자기 훅함. 밀어버리. 깼어요 막. 미안합니다. 깨버렸네. 어쩔 수 없죠. 매학그 쑥. 내가 놓친 거 다 흡수.
여기서 방향 맞추고 밀어버리. 하다가 여기서도 방향 맞춰서 에임 잡고 밀어버리. 자, 치킨 안 먹고 여기서도 밀어버리. 쿨타임이 없어서 좀 조심하긴 해야 돼. 기본적으로 도망을 치되 다시 나오면은 밀어버리. 어? 아. 자, 이게 시월코님도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 제가 살아있는데 끌게요. 자, 여기서 못 깨면은 퇴사하세요. 아이, 못 아쉽다. 깨면 퇴사하세요. 네. 아쉽다. 밀어버리. 자, 제가 아까 알려드린 자, 알려드린 것만 충분히 지키면 깰 수 있어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자, 지금 밀어버리기는 못하고 오케이, 맞춰주면서 도망가면서 자, 크게 돌아야 돼. 크게. 지금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쵸, 네. 원을 크게 돌지 않으면 이게 한 바퀴 크게 돌면 언젠가 먹을 때가 온다. 먹을 때가 온다. 저거 자, 맞추는 무기가 그쵸, 먹을 때가 오죠. 먹을 때가 와요. 자연스럽게 와요. 마늘. 자, 자, 맞춰주면서 오케이, 좋아요. 자, 한결 났다. 좋아요. 저 이제 먹으면서 곡식 먹으면서 맞춰주면서 그렇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늘이나 도끼인데 뭐 취향껏 마늘 가세요. 마늘. 자, 마늘 가고 자, 비둘기 맞춰주면서 비둘기 맞춰주면서 이제 곡식 먹을 딱 타이밍이 나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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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아래로 가면서 저거 먹어주면서 저거. 하면서 하면서 아래 하면서 오케이. 어, 궤 도망간다. 그때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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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서 위로 가. 왼쪽으로 위로 가. 다시 맞춰. 비둘기 비둘기 각을.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오케이. 어,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오케이. 쏴쏴쏴쏴라. 자, 거기 오오오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소리치면 당황하네. 어, 깜짝깜짝 놀라네. 좋대. 예, 예, 좋대. 쏴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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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자, 오른쪽 종수 맞춰주면서 제가 깔끔하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서 자, 저거 먹어도 돼요? 어, 귀찮으면 맵크나이트 오케이. 야, 야미 맛있고 어, 시금치, 시금치가 주시고 자, 좋아요. 자, 먹어주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오른쪽 가면서 저 루루루 따라 따따따 저 복주 먹으러 자, 이게 자, 지금 아직 고르지 마시고 지금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이거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죠? 네. 이거를 몬스터가 날 따라오면 몬스터를 왼편으로 두고 나는 이렇게 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근데 몬스터가 가지각색으로 서면서 이게 망가지죠, 패턴이. 이거를 최대한 망가질 수밖에 없긴 한데 최대한 늦게 망가지거나 조금만 망가지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 시스템을 좀 계속 가지고 가주는 게 좋은데 지금 벌써 2분 20초인데 지금 도망다니는 이게 됐어요. 이게 뭔가 불규칙하게 이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고 뭔가 불규칙하게 그거를 다시 고르시고 마늘을 고르시고 다시 맞춰주려는 어떤 그게 좀 필요합니다. 맞춰주려는 쏴쏴쏴쏴 마늘쏴라! 자, 마늘 가고 맞춰주고 맞춰주고 아래로 가면서 비둘기 맞춰주려는 그치 오케이 좋다 좋다 조금 더 좋다. 야, 무슨 롤학원 같다. 뱀수학원 뱀수학원 롤학원 같아. 자, 아래로 가면서 자, 맞춰주고 쏴쏴쏴쏴라 아, 위로 가서 위로 그 좋아요. 지금 궤도가 지금 네. 다시 맞춰지기 때문에 네. 곡식 그 타이밍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 바퀴 계속 균형적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봐봐요. 잔소리 먹게 되죠. 네. 맞추면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돌아야 무빙에 가장 효율적이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유로운 상황이 오 빈성서 좋다. 빈성서 어
상수 갔네. 오케이. 괜찮아.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고. 자, 먹어주고. 규칙적으로 계속 맞춰주려는 무빙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을 타이밍은 나온다. 자, 이렇게 봐주면서 쏘쏘쏘쏘 바로 쏘라. 자, 해주고 왼쪽으로 가고. 자, 인간들아. 자, 자 먹미 맞춰주면서. 자, 오른쪽 곡식. 곡식 공포증이 있네.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참새가 그 보리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랑 똑같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깜짝깜짝 놀라. 자, 요거는 과감하게 갈까요? 과감하게? 주문 속박기. 이거? 네. 과감하게 가죠. 이게 성수가 오래 갑니다. 아. 성수가 딜은 좋은데 내가 지정을 못해가지고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 이거 궤도를 맞추려는 노력. 오케이, 좋아요. 다시 정상 복구하려는 노력. 자, 다시 올라가서 맞춰주면 돼요. 쭉 올라가주면서. 올라가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먹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인간들아. 자, 성수도 맞춰주고. 자, 성수가 조금 안 좋은 게 데미지랑 이런 건 다 좋은데 돌파가 안 된다는 거랑 자꾸 딴 데서 죽여가지고. 오, 저. 오, 아니 뭐 그 모래찜질이요? 왜 자꾸 비벼? 내 얘기 듣고 있다가 멧돼지예요? 뭐 이렇게 자꾸 막 지능에다 비벼. 이거는 과감하게 비둘기 가겠습니다. 비둘기. 뭐지?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돌아주면서 알콩하게. 벌써 4분입니다. 할 수 있다. 다시 아래로 가면서 다시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죠. 왜냐면 비둘기가 켜주려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가. 그리고 오른쪽으로서 쭉 먹으면서 올라가. 쌍 먹으면서 올라가면서 딱 돌면서. 그렇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서 아래로 가면서. 자, 여기서 왼쪽 와서 아래 먹어. 아래까지 먹고 가야지. 아래까지 먹고 올라가야지. 그럼 딱 약간 그 비둘기가 딱 되면서 여기서 먹어주면서 딱 됐는데,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서 딱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비둘기 코스가 망가지면서 아래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 영원히 계속 못 맞추면서 이렇게 가면서 맞춰주면서 아래로 가면서 맞추면서.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서 바로 거기 위로 바로 골목길로 들어갔었는데 왼쪽으로 가서 왔었었어라. 자, 왼쪽으로 가고. 자, 좋습니다. 아래로 가고 맞춰주고. 아우, 갑자기 선택장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늘. 자, 이렇게. 자, 맞춰주면서. 자, 코로나 지나가고 있고. 자, 먹고 싶은데 못 먹죠? 네.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여기 많다. 자. 지금 매혹구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지금 피가 좀 어느 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터트려. 빵! 그치? 저거 좋아요. 가고 위에, 위에 저거 들었고. 성수. 오케이, 좋아. 좋아. 오른쪽으로 가면서 맞춰주면서 오, 복반하고 빈성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빈성서가 더 좋아 보인다. 난
어 어디로 가지? 어? 아 노래 자꾸 불러가지고 누가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누가 자꾸 아, 노래 갑자기 절로 가서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누가 자꾸 노래 불러서 절로 갔대. 와 그럼 뭐 내가 뭐 어 목소리를 조정 마우스 외자 뭐 목소리를 조정하면 되는데 와 말도 안 돼. 자 맞춰 맞추시고 아래로 가시고 그 시간에 곡식이나 먹고 와. 자 아래로 가서 위로 가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거는 비둘기 가시죠. 자 가고 깨우. 자 가고 오케이 아래 맞춰주셔서 그래 돌아요. 좋아요. 자 돌면서 돌면서 아래로 가고 어, 저 곡식 먹고 하나 포기하죠. 한번 그 비둘기 컨 한번 포기하고 아. 곡식 한번 쫙 먹죠. 네. 어. 어? 여기 고기 있어. 아니 뭘 뿌듯하게 뭘 해방이다는 식으로 되게 막 기분 좋게 놔요. 아니 이런 아니 그 뭐 대회 같은 거 프로게이머 대회 못 봤어요? 딱 하면 그 허망함 그냥 계속 앉은 차에서 이렇게 좀 허망하게 허무한 듯이 너무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슬프고 뭐 그 복합적인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막 표출하고 싶은데 아 막 꾹꾹 눌러 담는 그게 있어야 되죠. 어, 근데 저 죽었네. 이러면은 이제 뱀서 모독이죠. 아. 그러니까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응. 왜 나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아니 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분해해야 돼. 분한 게 있었어요? 아까 했을 때? 어쩜 좋아 하고 쳐다본 건데. 뭐 어쩜 좋아 하고 쳐다봐. 죽었네. 뭐 그래 뭐 잘했다 뭐 그냥 이 정도였잖아요. 절박함이 없잖아요. 뱀사는 여기까지 하고 어? 네 퇴사하세요. 퇴사하시고 아깝다. 자 마작은 마작은 안 돼요. 네 마작은 그만하고 자 아 원래는 어 이제 그 그만둔다고 말하러 오시고 어, 오신 김에 좀 견학 좀 하고 싶다고 좀 하셔서 좀 저기 앉아서 제 뒤에서 어, 좀 그 관전할 겁니다. 관전하고 저는 이제 오늘 또 준비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기 전에 그 제가 말한 거 기억하세요? 말한 거 기억하세요? 어떤 거? 제가 뭐 하라는 게 있었는데. 너는 그래? 네, 몇 개죠? 세 개. 뭐 몇 곱하기? 10 곱하기 10. 세 개. 세 개 꼭 하시길 바라겠고 그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하시고. 저 한 말씀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집에 가고 싶다? 아니에요. 보고 싶어요. 더.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또 점심에 또 맛있는 거 사줬잖아요. 맛있었어요. 네. 김밥 사줬잖아요. 김밥. 그 국이 침착맨만 나왔어요. 원래 한 1인당 국 하나 아니에요? 그 메밀 드시는 분은 그 모밀 드시는 분은 원래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국물 있는 거 나오면 짬뽕 먹을 때 짬뽕 국물 주나요? 그러네. 아 근데 같은 아. 네, 그렇죠. 국물이 있는 거는 원래 안 줘요. 노브랜드 꿀꽈배기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김밥도 드렸고 그 국밥은 문 닫았어요. 저희 국밥 사드리고 싶었는데. 네.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시는 데서도 잘 하시고. 네. 네. 힘내시고. 네. 근데 이제 또 거의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이 어 우리 뭐 단합대로 뭐 뱀산 할까? 이럴 때 네. 준비된 인재 아닙니까? 그렇죠. 못 낼 수 있지. 사장님이 아 얘 우리 옆 회사랑 대항전 할 텐데 뱀서로 야 우리 사원들 왜 이렇게 못해? 이거 대체 유령론 어떻게 하는 거야? 할 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가면 사장님
요령이 있습니다. 설명 어떻게? 여기 사장님 나와서 가자. 돌리면서 먹기. 세 가지 무비. 세 단계. 어. 세 박자. 세 박자. 비둘기. 곡식 먹기. 곡식 먹기. 어. 아 뭐더라? 비둘기. 비둘기를 맞추고 도망 다니는 무비. 네. 도망 다니는 무비, 곡식 먹기, 비둘기 맞추는 무비. 어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쵸 세 가지. 그리고 1분마다 바뀌니까 사장님 주의하기. 주의하기. 네. 그리고 무기가 어, 원하는 게 안 나오면은 네? 리트하기. 리트. 아,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할 때 야구 선수도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어. 자기만의 리듬감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올 때 타이밍을 뺏고 타이밍을 맞추는 싸움이에요. 결국은 뱀서도 제가 그냥 막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렇게 하죠. 이 내 안에 리듬감을 계속 스텝으로 밟는 거 스텝을 그냥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스텝을 계속. 뜨뜨뜨 깨랑까랑 인간들아 하면서 이게 어허 어 쌔쌔쌔쌔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무에타이도 짜세 빠세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견학하고 있을게요. 네, 저 호랑이 자리로 가세요. 아 이거 이렇게 가져가도 이렇게? 아 그렇게 가셔도 되고 호랑이 앉으셔도 호랑이 되고. 너무 언제 가야 돼요? 가고 싶을 때 그 가고 싶다고 어 가고 싶다고 채팅창에 쓰세요. 아. 예. 근데 이 업데이트가 뭐가 된 거지? 1 new stage, 1 new stage, 1 new character, 1 new relic, 게임 플레이 옵션, 1 new weapon. 지금 GF로 춘천맨 방송 나왔네요. 그래요? 답장 안 해야지. 아. 자, 그러세요. 네. 이쇼만 공구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스미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노브랜드 꼴까베기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허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ne more little, one more vanish.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었네. 언제 된 거야? 얼마 안 됐네? 4월 6일이네? 오늘 됐네? 오늘 추가가 됐어요. 매운 낙지볶음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인기 찍어도 돼요? 네? 인기 찍어도 돼요? 아, 다 찍으세요. 자, 200비트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바로바로 침착맨 장재밌음님이 추천한 컨텐츠입니다. 자 꿀먹은 물고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부스터 귀여워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엉이 알아보기입니다. 자 부엉이 알아보기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자 침착맨 장재밌음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뭐냐 빙철이 만난 기념 부엉이 설명해줘잉. 근데 이분이
이게 안 되네? 검색이 안 되네? 아, 검색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분이 부엉이 매니아예요. 그리고 옹냥이랑 부엉이 매니아예요. 두 개의 그 공통점이 좀 있죠. 뭔가. 그래서 그 요거를 계속 부엉이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계속 이제 그 집착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빙철이가 아니고 벙철이에요. 부엉 철이라서 벙철인데 이름 빙철이가 아닙니다. 자, 벙철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봤으면 좋냐고 이제 추천을 했냐면은 이런 부엉이의 매력이 굉장히 많다. 보면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것 부엉이 설명회 예상 소모 시간 30분 구독 감사합니다. 추천 이유 부엉이는 왁구 천재야. 부엉이 그 왜 부엉이 볼수록 커요워요. 늘 귀엽고 간지나고 멋져. 이런 글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쌉 다재다능하고 매력 넘칩니다. 다리가 이렇게 김. 다리가 김. 실제로 여기는 다리를 이렇게 요런 상태야. 다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야. 이 안에 얘가 다리가 엄청 길어. 이렇게 길다. 그리고 날개를 다 필 경우 사람 크기만 하다. 이 정도로 크다. 그리고 눈꺼풀이 이중임. 눈꺼풀 이쪽으로 한번 감기고 이쪽으로도 한번 감긴다. 멋있는 요소가 많다. 그리고 앉아있기가 가능하다. 양반다리 가능. 양반다리가 가능하고 안아줘요. 그리고 새끼일 때 솜털이 보송보송함. 자, 이런 거 털 부풀리기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막 달려올 수도 있다. 부엉이. 그리고 지능이 높아서 한 번 정주면 주인한테 엄청 그 헌신적인 막 달라붙어 있고. 머리가 무거워서 새끼일 때는 엎드려서 잡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부엉이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조류와 부엉이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침착맨 장재밌음님이 올리셨는데 이분은 꽂힌 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옥냥이 그리고 부엉이 그리고 커피토크.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짤 모으고 당기는 것 같아요. 이 집착하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에 대해서. 자, 부엉이 묘둥. 묘둥이 뭔 줄 알아요? 묘둥. 묘둥이 뭐냐? 아니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요. 자, 묘둥이 뭐냐? 응 뭐야? 응. 대답. 응은 한자로 독수리 응자를 씁니다. 아. 수리 응자. 수리예요. 근데 묘두. 고양이 대가리. 고양이 대가리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잘 보면 고양이예요. 고양이 닮았어. 그래서 묘두응이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봐봐요. 내가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술이죠? 네. 몸이?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냥이야. 냥이의 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묘두응이다. 자, 요런 느낌.
그리고 부엉이랑 그 올빼미랑 차이 알아요? 그 비읍이랑 뭐 그건 봤는데. 그 뿌리 고양이? 뿔 네, 뿌리 있어 뿌리. 네. 자 맹금류 중에 하나고 올빼미목 올빼미과 부엉류의 새를 통틀을 이르는 명칭. 그래서 올빼미와 대동소이하며 뭐 이렇게 해서 뭐 부엉이라고 하고 올빼미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내가 알기로는 이게 머리가 다 돌아갈 텐데 이게 이 완전 이만큼 돌아가는데요? 네, 막 돌아가고 얘가 이게 엄청 셀 거예요. 그 뭐지? 아구 힘이 엄청 셀 거예요. 치약력. 아니 이거. 아, 이 소나기. 소나구 힘이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세다고 들었어. 아. 그래서 이게 자 대한민국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부엉이를 대한민국에서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사람이 없는 듯하지만 놀랍게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개인이 사육할 수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이 사육 중입니다. 근데 워싱턴 조약에서 2등급 판정이기 때문에 판매 허가를 받기 어려워서 합법적으로는 좀 잘 안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애초에 불법이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야외에서 키울 경우에는 고양이들 고양이나 까마귀들하고 격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힘들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굉장히 청결하기 때문에 물로 씻지 못하면 스트레스 느끼기도 하고 영역의식도 강하고 좀 키우기가 좀 까다로운 스타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는 야 멋있다 수리부엉이 부보부보예요. 자 구독 감사합니다. 부보부보. 자, 근데 뭐 알아볼 게 없는데요? 끝났는데요? 띠용. 부보부보 끝났는데? 뭔 차이야? 오, 씨. 얘는 이렇게 여기 민자네요 머리가? 얘는 민자고. 리녹스. 그거 같다. 부엉이 안 갖고 그 수리 같다. 그냥 그러니까요. 수리. 그 머리만 좀 약간 대두인 수리 같아요. 어라? 어이? 귀 깃이 없는데 그죠? 아유. 귀 깃이 없는데 부엉이라고 합니다. 노란 눈을 가야죠. 미미즈쿠와 후크로를 구별하는데 후크로? 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있잖아요. 후크로라고? 후크로 뭐지? 원피스 아 원피스에 나와? 후크로 뭐 누구지? 아 짜바랍 짜바랍 아 알죠 원피스 짜바랍 알아요? 아 그래서 걔가 좀 약간 그 부엉이가 생겼구나. 아 그래서 걔가 후크로야?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원피스를 몰라요? 알긴 해요. 하지만 조로 알죠? 알죠. 루피 알죠? 알죠. 그 로브루치 알아요? 그렇게 너무 들어가면 몰라요. 로브루치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래요? 아 로브루치는 이랬을까? 그냥 거의 그냥 조로급인데 그냥 적당히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보면 알 수 있어. 이름이 뭐 되는 걸 수도 있고. 알았어. 그러면은 자. 샬롯 링링 알아요? 그 샬롯 링링. 핑크 색깔 맞아? 맞아. 그 뚱뚱한 사람 아니야? 아닌가? 맞아요. 맞죠? 네. 도플라밍고. 알아요. 돈키호테 그 도플라밍고. 선글라스고 여기 이렇게. 근데 왜 로브루치를 모르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자, 요 정도. 일단 요 정도입니다. 호민이 형은 참고로 조로부터 몰라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루피는 알아요.
루피는 알죠. 워낙 자주 그러니까 삼국치로 치면은 딱 제갈량만 알아. 그런 느낌이야. 제갈량만 아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근데 뭐 볼 게 없네? 오늘 읽어보려고 했는데? 끝! 와우! 자 침착맨 장재밌음님이 그 부엉이 설명에 그 추천하셨는데 부엉이 그 침착맨 장재밌음님이 올리신 게 더 재밌네요. 이거 봤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다리가 이렇게 길다는 거 이거를 차라리 침착맨 장재밌음님이 이걸 더 좀 풍성하게 더 올려주시면 그러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야 다리가 진짜 길다. 나 이게 뭐 어디서 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빵빵하게 생긴 이유가 얼굴이 다리가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길어서 양반다리가 된다는 거 이거 달려오는 거 징그러워. 다리가 길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자 이게 끝나서 곤혹스럽게도 마작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뭐 이게 아니 뭐, 아니 이러.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아 이게 소스 오늘 좀 하시다고 해서 가지고. 네 오늘 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올빼미 와요 그럼. 올빼미 뭐 본다고 달라질까요? 아. 자 뭐 보면은 흰 올빼미 이거는 덤앤더머에도 나와요. 덤앤더머에 나와요. 이게 뭐 되게 뭐 자선 행사에서 나오는 뭐 무슨 올빼미인데. 그 와인 오. 코르크로 맞춰서 죽여요. 흰 깃털을 갖고 있고 쾌백주를 상징하는 주조. 일반적인 올빼미 종류로 여겨졌으나 맹금류로 밝혀졌고 대형종이고 추운 지역에 살수록 체격이 더 크다는 베르그만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좀 크다. 구독 감사합니다. 베르그만의 법칙이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원 동물은 같은 종일 경우 체격이 더 크다는 주장. 더운 곳에 살수록 체격이 작다는 주장. 이게 어떻게 되냐? 항온 동물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추운 곳에 사는 항온 동물일수록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열을 최소화시켜야 돼. 몸의 열을 최소화시키려면 부피가 커져야 돼. 부피가 커지면 몸의 총 표면적은 늘어나지만 부피에 대한 부피에 비해서는 닿는 면적이 오히려 좁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안에 이 3D로 끄득끄득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을 살을 끄득끄득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봤을 때 여기 닿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체온이 나가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야. 안에 그 살을 구겨 넣을 수 있으니까 등치가 커질수록.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인 거예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줄어든다. 수치로 계산해보면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2배가 될 때 부피는 세제곱인 8배가 늘어나는데 표면적은 제곱인 4배로 증가하죠. 그쵸? 2배가 각각 다 2배로 늘어나면 표면적은 4배로 증가하는데 8배로 증가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안에 그득그득 꾸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사는 시베리아 호랑이는 따뜻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사는 수마트라 호랑이보다 큽니다. 불곰도 말레이곰보다 더 커요. 인간도 북부지방에 사는 사람이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 신장이 더 커요. 북유럽이 다른 유럽보다 더 커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균 신장이 좀 크잖아요. 맞아요. 동북아 중에서는 크다고 그래. 네. 실제로. 네.
평균 키가 크대. 네. 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주장이야. 근데 이건 뭐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주장이라는 얘기. 그리고 인간은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뭐 옛날부터 유전적으로는 좀 추운 지방에서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뭐 이 주장대로 평균 신장이 클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이제 그 난방 대피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막 또 막 섞이고 이러니까 이제 좀 이제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점점 서서히. 동물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몸에 다 의존해서 이제 살아야 되지만 이제 인간은 막 옷도 입고 멋도 하고 하니까 그 옛날부터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쌓였던 DNA가 막 이렇게 섞이면서 의미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쵸. 해보고 근데 예외가 있어요. 폴리네시아인은 따뜻한 곳에 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등치가 좋습니다. 근데 덩치가 커진 이유가 체온을 덜 뺏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저체온증에 적응하기 위해서 해양 활동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체온증도 이제 비슷한 거죠. 안 뺏기려고 해양 활동으로 인한 체온 뺏기는 거를 막으려고 덩치가 커졌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 원리인데 이거는 이제 해양 활동에 의한 그 체온 뺏기기,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날씨가 추우니까 체온 뺏기기. 그리고 피하 지방이 잘 쌓이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보급돼서 비만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이게 이 법칙이 맞는 겁니까? 이게? 주장이에요? 아니면 뭐 이게 법칙이니까 이게 딱 이론적으로 딱 된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니잖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부딪히는 내용이 안 밝혀져서 그렇지 뭐 딱 그 이론이 딱 그 맞다 이거는 아니잖아. 그치? 이 설이 뭐 딱히 막 거슬리는 게 없어서 그냥 다 이렇게 다 적용이 되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 자 아무튼 요거 아무튼 다 요런 사례가 있고 체격입니다. 이 법칙에서 말하는 건 체격이고 신장은 체격이 부차적으로 형성된 요소에 불과하다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법칙은 체격이 결국은 이제 뭐 뭔가 이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뭔가 좀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키가 커지면 당연히 표면적이 좀 적어지긴 하겠지만은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옆으로. 그래서 비교적 따뜻한 지역의 남슬라브족은 유럽에서 가장 키가 큰 집단이지만 비교적 마른 지형이다. 그래서 키만 이렇게 쭉 커지면은 오히려 좀 얇게 쭉 커지면은 표면적이 더 늘어나. 라지에이터처럼. 학교에서 라지에이터 보면 교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실이 이렇게 있잖아. 칠판. 네. 교탁. 선생님. 창문. 책상. 라지에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라지에이터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그래서 키가 커지면은 야 마르고 키가 커지면은 오히려 뺏기기가 더 좋다.
교실 왜 그런 거냐고. 아, 이 위치에 있는 걸 알려주려고. 그 위치에 있는 이런 모양이 있는 걸. 그냥 이것만 그리면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엽수는 어떡하냐고요? 침엽수는 나무가 체온이라는 게 없지. 그래서 뺏기든 말든 상관없지. 열을 뺏기든 말든. 침엽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그 뭐지? 뭐 어? 왜 그러지? 그 나 들었는데 옛날에 침엽수 수분 증발? 냉해는 그럼 왜 입어요? 그러네? 그러네. 한파가 있으면 나무가 죽잖아. 네, 옷 입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왜 그래요? 왜 침엽수는 왜? 왜 겨울인데 겨울이니까 맞지, 봐봐. 겨울이니까 맞지, 봐봐. 중요한 건 그거잖아.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잖아요. 그쵸? 예. 그죠? 포인트는 이거란 말이야. 추운 지방에 있으면. 추운 지방은 열을 뺏기니까, 표면적이 넓으면 뺏기니까 부피와 표면적이 비율이 부피 쪽에 좀 더 치중이 돼 있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운 지방은 이쪽이죠? 추우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넓은 거보다 좁은 게 표면적이 줄지. 그러니까 덜 뺏기지. 맞잖아. 이렇게 넓은 거보다 이게 더 덜 뺏기잖아. 이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있잖아. 어쩌라고요? 패고 싶지 않아요? 네, 좀. 이런 거 보면 패고 싶죠? 너무해요. 아무튼 이렇다. 자, 아 근데 정원동물에 한해서 그렇대. 아, 이게 어렵네. 항원동물. 아무튼 그렇다. 자, 요거 동물의 크기는 붉은 여왕 효과로 항상 최적의 크기로 맞춰집니다. 붉은 여왕. 생물의 크기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붉은 여왕 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붉은 여왕 가설. 진화 경쟁에 대한 진화 생물학의 가설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체는 그 스스로가 주변 환경과 경쟁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화에 적응하여야만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주변에 맞춰서 진화하는 생명체가 그 제약을 초월하여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읽을게요. 네. 제약. 밸런스가 붕괴된다. 나 뭔 말인지 몰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자, 요거 봅시다. 어?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 나오는 건가 봐요.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하고. 여기는 계속 밀려나나 봐, 배경이. 러닝머신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움직여야 돼. 그리고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더 빨리 가야 돼.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붉은 여왕이 사는 곳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자기가 러닝머신처럼 뒤로 가니까 가만히 있고 싶으면 계속 달려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죽어라 달려야 돼. 근데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네. 그쵸. 그죠? 그리고 그럼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게? 지금 쟤네들 보면 오른쪽. 아니, 그러니까 이게 2D가 이게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아하. 그죠? 이렇게 뭐 땅이 있을 텐데 XYZ로 여기에 뭐 많이 있으면 이렇게 흘러간다고 쳐요. 네. 그럼 이게 이렇게 도는 건가? 그럼 여기 회전판처럼 도는 건가? 그럼 여기는 가운데 있으면 안 지나가잖아, 그러면. 어? 돌기만 하자, 주변이. 그러네.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루트가 있어서 이렇게 가면 루트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아하. 그럼 만약에 여기를 가고 싶어. 그럼 이 기 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 이쪽 노선으로. 네. 가만히 있으면. 응? 그러네. 아니면은?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턴테이블처럼 돈다고 치면 나는 여기 있고 여기를 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로 가면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가지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죠? 근데 여기로 하는 것보다는 두 배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왜 그렇게 가정하냐고요? 모르니까 가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냐. 이 차원이 뭔지 이게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다. 근데 나도 100km로 다른 차들이 100km로 갈 때 나도 100km로 가야지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100km로 초과해서 달려야 된다. 그렇군.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은 이런 차들이 있어요. 달려서 옆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면은 나랑 속도를 맞춰서 가는 사람이 있어. 나랑 속도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야 돼. 진입해야 돼.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랑 속도를 맞춰. 그럼 내가 속도를 늦춰요. 내가 뒤로 네. 가려고. 속도를 늦추면 같이 늦춰. 근데 앞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 이제 네.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 계속 이게 얘가 지금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계속 나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가다가 이제 멈추게 되면 이제 피곤해져. 가속도를 받아서 이렇게 싹 들어가야지 되는데 만약에 쓱 해서 멈추면 쌩! 쌩! 할 때 이렇게 닦이기가 힘들다. 그것처럼 나랑 속도가 맞으면은 옆에 있는 거랑 똑같다. 그렇군. 자, 요거는 뭐 이런 겁니다. 어? 짧게 말해서 경쟁은 가속화되더라도 생물은 그것을 압도할 수 없으며 잘해봐야 경쟁 속에서 균형을 맞춰나가거나 경쟁에서 실패하여 도태된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한거음을 내딛기도 하는데 양치식물의 진화와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부엉이 얘기가 아니야. 붉은 개미. 붉은 여왕 아니야? 아 붉은 여왕. 여왕. 자, 이게 뭐지? 그래프. 제네레이션 세대. 기생충 붉은색 숙주. 요거는 기생충. 기생충 숙주. 엘레세가 뭐야? 옛날에 그 패션 브랜드인데 엘레세. 엘레. 엘레 프레퀀시 A가 발전한 그 얘가 엘레 프레퀀시인데 이게 호스트가 있으면 숙주가 있어. 숙주가 이렇게 점점 해서 하면은 기생충이 더 세지면은 숙주가 죽어버려 오히려. 죽어지면 같이 죽어.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다시 얘도 다시 기세가 살아서 같이 살아나. 그래서 얘가 죽어. 기생충이 너무 파먹어가지고 숙주가 못 견뎌서 죽으면 다시 죽어. 죽으면 있을 데가 없어서 얘도 같이 따라와. 네.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 올라가서 얘도 내려가. 얘도 내려가면 얘 내려와. 이게 네.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아무리 강해져도 경쟁이 가속화돼서 강해져도 결국은 자기만 강하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도 새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인 것임. 이걸 보니까. 미친. 그치. 그러니까 하나만 엄청나게 강해져도 이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걔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가끔씩 하나가 엄청 네. 세지면은 다 뭐 비벼버릴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군비 경쟁에 쓰이기도 한다. 한 국가가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무기의 방어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아,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무기를 개발을 해. 나도 개발을 해. 서로 개발을 해. 그래서 똑같이 AA 무기를 쓰다가 더 강화된 B라는 무기를 개발했는데 나도 B를 개발을 해. 그럼 어차피 똑같다. 그렇죠. 똑같이 위협적이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개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 누구처럼? 얘처럼. 앨리스처럼 지금 잡았죠. 끌려가는. 힘들어서 잡았어요. 그래서 대포가 성벽을 무너뜨리자 보방 요새가 등장해서 포격전을 무력화시키고 보방 요새가 뭐야? 우와 이쁘다. 와 뭐야? 당근 그 같다. 별 모양 당근. 별 모양 당근? 아 그거? 응. 그 꾸민 거? 네. 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려 같고. 여기를 내가 지금 뭐 안 봤는데 여기가 포인트가 내가 봤을 때는 이 들어간 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포인트가. 네. 이쁜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서인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대포를 쏘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면적이 네. 이렇게 있으면 대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부시더라도 들어오면 여기 협공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 이렇게 포위를 할 그리고 여기를 맞추려면 여기를 맞추고 들어가면 삐져나오긴 하지만은 뚫 여기를 부시기에는 맞추기 힘들고 맞춰도 들어가면 이렇게 협공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점점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를 맞춰서 들어가려고 해도 여기를 결국은 얘를 지나가야 돼, 옆을. 그치?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리고 해자도 이게 지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기하학적으로 네, 되게 네. 멋있게 이거 진짜 멋있다. 예쁘다. 해자도 이렇게 멋있게 파가지고 근데 이게 봐봐요. 유럽인데 여긴 또 일본이잖아요. 그죠? 거려카크. 어, 이쁘다. 아, 서양 기술을 도입했구나. 나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다 이런 걸 고안했다는 걸 생각했는데 서양에서 나온 안을 받아들인 거네. 이게 나는 아, 이 대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다 각자 알아서 출발했는데 도착한 지점이 여기였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어. 그냥 받아들인 거였어. 이게 맞겠죠 아마? 포탄? 아 맞네. 포탄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위치가 별 모양을 잡아서 성형 요새라고 되어 있는데 보방 요새 이탈리아 전쟁을 거치면서 생겨났고 보방이라는 사람이 만든 줄 알았는데 이미 전부터 있었다. 성형 요새 이전에 지어진 유럽의 성체들은 대부분 성벽의 두께가 비교적 얇고 높았는데 얇고 높은 이유는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높이만 높이면은 사람들이 못 올라가니까 그리고 높으면은 활 쏘기도 좋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활이 못 넘어오게 높게만 지으면 됐는데 대포가 너무 세지니까 높게만 지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껍기도 이제 돼야 돼. 그래서 대포를 적극 활용하니까 이탈리안들은 대포의 위력을 몸소 체험하게 됐고 다른 축성 방식을 고안해야 됐다. 그래서 고안한 게 엄청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개발한 거네. 오래된 성체도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형태를 좀 바꿨네. 이렇게 좀 약간 울퉁불퉁하게. 자 이렇게 모서리마다 삼각형 모양의 포루가 어모해줄 수 있도록. 그 어모, 그렇지? 네.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맞네. 이 삼각형 여기서 여기가 공격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게. 여러 겹의 참호가 있었고 직사포밖에 없었던 당시로는 포병이 직접적으로 성벽을 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타격했다 치더라도 형태가 낮고 두터운 때라 수혜던 때라 교차 사격 정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와 진짜 복잡하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제 아시겠어요?
네. 나 저는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네. 어, 설명해 보세요. 이 성형 요새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좀 볼게요. 자, 성형 요새. 왜 성형 요새라고 하죠? 왜 성형 요새예요? 성모양. 성모양이라서. 성모양이 뭐예요? 이렇게. 언제 그랬어요? 아. 별성, 별성이라서. 한자죠, 한자. 네. 그래서 아무튼 성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게 어떻게 상호적으로 보완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세요. 들어간 대로. 네, 마우스로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로 포탈 가면은. 네. 요 양옆에서 어머를 해주고. 네. 여기서 되면은. 네. 여기서 해주나? 이렇게 해줄 수 있나? 어. 여기 위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생각해보니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예.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다 같이 어모를 해준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태세를 준비할 수 있다. 아, 사실 저도 몰라요. 뭐야? 저도 몰라서 아까 그 뇌피셜을 해봤는데, 이렇게 뇌피셜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시대 성곽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의 구조는 계속 했나봐요. 응우엔 왕조에서도 쌀공성우를 이렇게 서구식 보방요새로 도입했고, 포르가 원형인 경우 바짝 붙은 자발 아 이게 원형일 경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앞에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사각이 왜 있지? 폭격 범위를 줄여준다고? 시야에 안 보이는 각이다.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했던 이 별의 모양이 서로 이렇게 진입했을 때 뭐 해주는 느낌이 아니고 포격각 만들어주려고 한 것 같아. 그 제일 그 최대한 집중 다 쏠 수 있게 방향을. 자,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 얘의 범위가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건가? 쏘는 게 이렇게 쏴더라도 그리고 여기도 쏘면은 여기까지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멀리 갈 수 있다. 왜냐면 이 뒤에 있는 걸 못 쏘잖아. 그니까 이렇게 쏴야 되는데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라인을 여기까지 해서 여기 안쪽으로만 쏠 수 있는 거고 얘는 여기 안쪽으로 쏠 수만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병들이 이 약 물고 여기까지만 진입을 해.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얘는 어차피 그러니까. 바로 아래라서 못 쏘고 여기에서는 안, 오히려 사각이라서 여기서 막 공격을 해. 그럴까봐. 아하. 우와. 뾰족을 만들었다. 왜냐 여기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라인대로 맞추면 여긴 벽이라서 여기도 이렇게 하면 벽이라서 사각이 채워져 버린다 벽으로. 그럼 서로 양쪽에서 퇴치를 해줄 수 있다. 얘한테 붙은 건 얘가 쏴주고 얘한테 붙은 건 얘가 쏴주고. 그러니까 얘네가 멀리 있을 땐 다 이렇게 쏘겠지만 예. 붙은 경우에는 각자가 각자 포대 붙은 걸 때려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를 채워든 아이고 채워든 것이다.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데드존을 없애기 위해 그래서 이게 별이 되는 것 같아. 점점 이게 깎이고 더 많이 많이 만들어야 네, 되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포대가 원형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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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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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뾰족뾰족뾰족뾰족 이렇게 그렇게 돼서 된 것 같아. 그래서 강습은 기본적으로 성공만 시키면 비교되게 안 되게 적은 대가로 공격을 공략을 성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보병 강습으로 요새를 점령하고 싶은 유혹에 항상 시달리곤 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했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사각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때려박아서 여기 도착하는 게 아니고 성벽과의 각도를 재. 그래서 파들어가면서 참호를 파들어가면서 공격하는 게 뭐지? 참호를 갈짓자로 파? 아무튼 뭐 이거 뭐 서로 막으면 막은 거 공략, 공략하면 또 다시 막고 뭐 그거 뭐 반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포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지킬 수가 있다. 공략법도 있네.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성형 요새가 요즘 안 하잖아, 안 만들잖아. 그쵸, 그걸 안 하니까. 이제는 안 만드는 이유가 그냥 위에서 부으면 돼서 그런가? 위에서 붓고 옛날에는 여기 갖고 와서 이렇게 쏘고 했는데 이제는 성형 요새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쏴. 이렇게 쏴. 자주포로 이렇게 쏘고 미사일로 이렇게 쏘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두다다다다다 쏘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트리스랑 비슷해. 포트리스 초반에는 다 사람들이 직사로 써. 각을 하게. 근데 나중에 고수되면 이제 대가리로 이렇게 정수리로 꽂거든요 이렇게. 백샷으로 해가지고 미사일 밑행으로 두두둥 해가지고 이렇게 정수리부터 두두둥 고각으로 쏘거든요 이렇게. 고각으로 다 이제 고각으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약해졌다. 근데 이게 여전히 그런 게 없으면, 고각 없으면 네. 이게 먹히겠네. 그쵸. 멋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예쁘려고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예뻐진 거잖아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되게 기하학적인 형태가 돼버렸어. 그게 이제 신기한 거지. 그래서 그 무기나 그런 거 보면서 좀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 사람들 있어. 나. No. 왜냐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만 진화를 하잖아요 무기는. 네. 예쁠 필요가 없어 무기는. 무조건 그 많이 죽이고 많이 부술 수 있어야 되는 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만 갔는데도 디자인이 멋있어져. 디자인이 이뻐져. 그게 거기에서 주는 뭔가 그 쾌감이 있나 봐. 그래서 그 밀덕들이 그런 거에서 좀 꽂히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지키려고 한 건데 그렇잖아. 이게 여기서 쏘고 여기서 사각 없애서 여기서 이렇게 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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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층으로 돼서 3층 돼서 얼마나 그 신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일로 왔죠? 붉은 여왕의 효과에서. 붉은 여왕의 효과에서 보방 요새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방 요새가 왜 등장했냐. 대포가 새로운 생태계 파괴하는 대포가 진화했기 때문에, 무기가 진화를 했기 때문에. 네. 무기가 진화하니까 방어 시스템도 진화를 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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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어느 한쪽만 진화하면은 결국 안 되고 또 무너뜨리게 또 곡사포가 개발되고 참호로 돼요. 곡사포가 어떻게 참호로 이게 대응이 돼? 위에서 때려박는데?
이게 길 얇고 선처럼 길어져서 건가? 선처럼 길어져서? 품질 맞추기 어렵다. 터지면 위로 튄다고. 나 알았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요. 자, 봐봐요. 네. 대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대포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진이 만들어졌어. 성벽 진이.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때려박아. 위에 때려박아.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게 입체로 보면은 성벽이 이렇게 있죠. 위에서 때려박으면 여기가 맞잖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맞잖아. 여기에 있잖아 사람은. 네. 여기에 숨어 있는 거랑 이 안에 파서 들어가는 거랑은 훨씬 보호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만 막 사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파편도 티어도 이게 각도 여기서 걸리고. 네. 깊이 파면은. 아, 참호 안에도 공간이 있대요. 근데 내가 막 보기, 내가 어제 듣기로는 이 참호가, 아, 그래서 나중에 이걸 파서 하는구나. 막 여기 막 엄청 막 비 오고 하면 막 여기 막 물 차고 막, 막 전투화에 막 물 들어가고 막, 막 발 썩고 막 시체 막 이 막 나뒹군데 막, 막, 막 전투 막 엄청 심하면 막 오염돼가지고 물이. 일단 시체물 담궈져가지고 막 균 막 들어가 발 썩고 막 터지고 막 아비규환이라고 그러더라고. 얘가 막 막 똥 나 막 똥 떠다니고 막. 왜냐면 나가서 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막 그 거기서 봤던 것 같아. 발리언트 그 무슨 게임 그 있는데 거기서도 좀 본 것 같고. 그 정신병 걸린대 이 참호전이. 발리언트 아치? 거기서 잠깐 나왔던 것 같아. 어, 그래서 파는구나. 아, 요즘에 이게 그래, 위를 쌓는 게 아니고 그치? 옆으로 아래로. 보기 싫대. 이게 뭐냐면요. 아직도 해요 이런 거? 해요. 이게 군대에서 두 번 합니다. 춘계 진지공사, 추계 진지공사. 그 노동하기 좋은 그 계절이 있어요. 봄하고 가을. 이때 이제 훈련이 보통 이제 혹한기나 혹서기, 추울 때나 완전 더울 때 시키고 남은 시간에 이제 이 군 내부를 보강하는 거야. 얘네도 이제 터질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흙 담은 거, 자루 같은 거 터지고 하면 새 걸로 갈아 주고 다 기분 좋아 보이잖아 지금 다리가 이런 거지 뭐. 자, 아무튼 그래서 참으로 넘어간다. 근데 참호전이 기갑부대한테 밀려났어.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막 해도 탱크가 밀고 들어오면은 그쵸. 답이 없어서인가? 밟아서 그런 거. 그냥 지나가 버려서 참호도 그냥 탱크로 밀어버려. 오히려 안으로 파서 들어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야, 뭔가. 근데 탱크는 다시 비행기한테 속수무책. 근데 비행기는 또 비행기로 잡아. 혹은 이제 비행기에서 이거는 그냥 아예 생뚱맞게 나와버리네. 그냥 본진 직접 타격으로. 슈퍼 방장권과 슈퍼 강태권 알아요? 그 옛날에 방장권 있었는데 강태 안 당하는 거 나왔는데 슈퍼 방장이 생겨서 강태 방지권 있어도 쫓아낼 수 있고 슈퍼 방장의 강태도 좀 막을 수 있는 슈퍼 강태 방어권이 있고 그런 거지. 아무튼 서로 이렇게 계속 진화를 했다. 어떻게든 뚫으려고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도태돼 버린다. 발전 없으면 그 자체가 퇴보.
무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하루하루 거듭나지 않는 자를 하루하루 퇴보한다는 동양권에 근사록 집회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근사록. 근사록 집회. 뭐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는 내용이 앨리스 여기서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타고 왔다. 베르그만 법칙에서. 아. 베르그만 법칙은 뭐다? 뭐다? 잠깐만, 베르그만 법칙. 우리가 신체가 점점 커지면은 안에 살을 그득그득 늘 수 있어서 표면적이 늘어나는 그 비율보다 이 살이 늘어나는 비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운 지방일 경우 체온을 잃는 게 더 적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는 덩치가 커진다. 생명체는. 정원 동물이었나? 한정에서였나?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거고 베르그만의 법칙이고 근데 동물의 크기는 붉은 여왕의 효과로 항상 최적으로 맞춰지게 된다. 점점점 커지다가 뭐가 뭐 제재가 걸리고 또 다시 또 망하고 다시 또 커지고 망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커졌을 때 뭐가 안 좋은지. 아 커지면 점점 많이 먹어야 돼서. 아. 커지면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한데 음식을 구하러 댕겨야 되는데 힘들다? 뭐 그런 건가? 효율이 떨어진다? 몸이 커지면 에너지 소모가 커짐. 아 연비가 맞아. 구려져. 그 대형차가 연비가 구리잖아. 아, 어쩔 수가 없어. 왜냐? 커진 만큼 살이 그득그득 차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아지. 그래서 연비가 안 좋아지면 점점 살아가기가 경쟁에서 먹이 경쟁에서 비효율적이지. 저쪽은 하나만 잡아도 목숨이 이어지는데 여기는 다섯 개씩 먹어야 돼. 그러면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또 이 등치가 점점 커져야 돼. 뭐 먹이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거나 하려면 또 덩치가 커지거나 또 이제 추운 겨울에는 또 이제 겨울에 사는 애들은 또 덩치가 커야지 체온 유지에 좋으니까 체온 유지가 좋아되려고 커졌는데 커지니까 먹이가 또 필요해서 작아지고 작아졌다 커지고 작아졌다 커지고 커졌다 작아지고 그게 붉은 여왕의 효과다. 아시겠어요? 그게 베르그만의 법칙이고 그게 성형 요새예요. 아셨죠? 네. 여기 써있네. 작다고 좋은 거. 포식자만 일방적으로 덩치 키우면 에너지 효율과 자손의 수가 중요시되는데 덩치 작은 게 더 유리하고.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나 자손의 수가 중요시되면 덩치 작은 게 유리해. 왜냐? 하나의 먹이를 작은 애는 다섯 마리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번식체계를 갖고 있다면 덩치가 큰 게 좋아.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다고 그렇죠. 나쁜 게 아니다. 근데 피하지방도 또 담아야 되니까 또 큰 게 필요하다. 뭐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게 이 생명체들은 계속 효율적인 것을 계속 연구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효율적인 걸 연구하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를 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이브리드가 등장한다. 이런 거 할 때 꼭 하이브리드가 등장해. 뭐든지. 양쪽에 좋은 점이 있는데 둘 다 취하고 싶으면 하이브리드가의 등장.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없을 때 겨울잠을 자. 뭐 이런 식의 막 뭐 이렇게 섞는 경우가 있어. 먹이가 있을 땐 먹다가 아닐 때는 피하지방으로 버티고 뭐 이런 식으로 섞어. 그래서 이게 말단부가 또 작아지는 알렘 법칙과 합쳐져서 이제 아시겠어요? 멀세데스와 벤츠가 만나서 멀세데스 벤츠. 그리고 블리자드랑 또 어디랑 만났지? 액티비전이 만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스퀘어랑 에닉스가 만나서 스퀘어 에닉스. 그거예요. 와.
오늘 다 배운 거야. 아셨습니까? 자, 이제 가죠. 자, 저는 이제 보내드리고 저는 마자가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또 하고 오늘 배운 거 다 나열해 보세요. 뱀서부터요? 아, 노노그램. 오늘 이게 침착맨식 랩미팅이다. 48개월 4년 구독 감사합니다. 크레이들님. 아, 마작 하셔야 돼요? 이따가요? 네, 입고 싶어서. 마작 할 거예요? 구경. 안 돼. 안 돼요? 구경 안 돼. 마작 할 때는 신경질 내. 사람이 싫어질 수, 내가 싫어질 수도 있어. 그 헐크가 될 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위험해져. 응. 그거와 같아져. 아, 빅피터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시고 저는 아예 끄고 다시 오려고요. 정리. 어디서부터? 오늘 배운 거다. 오늘 배운 이거. 그 부엉이 빼고. 부엉이 빼고. 붉은 여왕. 붉은 여왕. 붉은 여왕은 뭐예요? 그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살아. 응. 남들보다 빨리 가려면 남들보다 두 배 더 움직여야 되고. 네. 그냥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죽고 도태되고. 도태되고. 네. 거기서 알랭드 보통 법칙 있잖아요. 동물은 추운 곳에 있으면 덩치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네. 알랭드 보통 법칙. 그리고 대포가 나와서 성형 요새가 나오고. 응. 성형 요새가 나와서 곡사포가 나오고. 곡사포가 나와서 자주포가 나오고. 자주포가 나와서 참호가 나오고. 응. 참호가 나와서 탱크 나오고. 탱크 나와서 전투기 나오고. 전투기 나와서 핵미사일이 나왔다. 응. 그리고 부엉이는 다리가 길고. 응. 안장다리도 하고. 안장다리. 안장다리도 하고 달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눈꺼풀이 두 개고. 네. 날개가 크고. 날개가 펼치면 인간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능이 높아서 인간에게 정을 주면 기대기도 하고. 네. 달려오고. 달려오고. 그리고 새끼 때는 머리가 무거워서 엎드려 자고.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굉장히 많이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퇴사 선언하면 삶의 가장 쓸모없는 하루를 선사해주는 악덕 기업 탈출. 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팔수련님.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많이 받아가셨고 그 숙제 있고. 아, 네. 예, 뱀서도 그 유령런 30분 다 한 거 있으면은 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그래도 아마 4월 치는 계속 올리실 거예요. 예. 4월 중순까지는.